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상의 어떤 특정 부분을 따라다니는 자막 혹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상 우측에 이제 트래킹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이 트래킹이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영상 특정 영상의 어떤 따라다니는 자막 또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영상이 이제 귀여운 강아지가 걸어가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강아지를 따라다니는 어떤 자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자체만으로는 이 트래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되지 않다는 건 그 기억을 하시고 이 영상에 이제 자막이나 어떤 이미지를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에서 한 텍스트를 가져오시고 한번 입력을 합니다. 귀엽다라고 뭐 입력을 하고 이렇게 귀엽다라고 뭐 폰트랑 뭐 색깔 좀 바꾼 다음에 요거를 이 텍스트를 자막을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일단 먼저 이동을 시켜주세요. 먼저 이동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따라다닐 영상을 특정 부분 따라다닐 시간까지 좀 지정을 해줍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시간을 좀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 이 자막 부분 선택을 하시고 자막 부분 선택 타임라인에서 자막 부분 선택하시고 자막 부분 옆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트래킹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션 트래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에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노란색 박스가 자막과 연결된 것을 모니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를 마우스로 이동을 해서 영상에 따라다닐 곳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이제 강아지의 얼굴 부분에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 부분에 맞춰주시거나 따라다닐 부분을 조금 이 크기랑 위치를 좀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뭐, 디렉션 같은 경우는 보스, 포워드, 백워드가 있는데, 백워드는 이제 뒤로 재생할 때, 뒤로부터 시작할 때 하는 거고, 포워드는 앞으로부터 할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거니까, 보스나 포워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보스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래킹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영상을 이제 트래킹, 추적하는 거죠. 우리가 영상을 지정을 해줬으니까, 어느 부분을 따라달라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거를 추적하는 거죠. 트래킹이 추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줍니다. 추적한 어떤 시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를 따라다니는 자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아니면 스티커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재밌는 그런 그림을 하나 갖고 와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 이미지를 강아지를 따라다니게 할 건데 여기를 이 이미지를 크기를 조금 줄이고 조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이동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 옆에 애니메이션 뭐 트래킹 선택을 하시고 모션 트래킹 그런 노란색 박스를 이동을 해서 역시 강아지 얼굴에 맞춰서 위치랑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타트.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해보면 이제 강아지를 따라다니는 이미지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트래킹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캡컷 PC에서는 간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나뭐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복잡해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얘는 캡컷 PC에서는 이렇게 트래킹한 기술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뭐 쉽게 따라낸 자막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한 노인이 이제 쓸쓸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질좀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의 이제 등 뒤로 이제 자막이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자막 선택한 다음에 트래킹, 모션 트래킹. 그러면 여기를 이제 노인의 뒷모습만 따라다닐 거니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크기를 조금 바꿔주시고 노란색 박스를 위치 이동시킨 다음에 스타트 누를 겁니다. 이렇게 트래킹하는 추적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영상이 길면 트래킹하는 추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노인의 등 뒤로 해가지고 천천히 따라다니는 그런 영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이미지나 자막을 트래킹, 추적하는 그 기능을 알아보았고, 모바일 어플에서는 이 트래킹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뭐 비교를 해드리자면,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햇살이라고 뭐 자막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이 해에 있는 부분을 따라다니게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쭉 넘어오시면 트래킹이라는 기능이 보이죠? 트래킹 보일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역시 영상에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따라다닐 대상에 맞춰서 이 노란색 원을 크기랑 뭐 위치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지정을 해줍니다. 트래킹할 대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게 지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트래킹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래킹 추적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다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영상의 뭐 해를 따라다니는 어떤 자막이 모바일 버전에서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다시 이제 PC 버전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뭐 트래킹 기능을 알아보았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런 자막이나 이미지는 이렇게 트래킹이 가능한데, 이 이펙트나 뭐 필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트래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자이크 부분 같은 경우도 전에도 뭐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하는 방법에서도 언급을 한바 있는데, 이게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라면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이펙트 효과를 넣었을 때이 효과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트래킹이라는 기능이 생성이 되지 않다라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트래킹한 기술이 태크 PC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 따라다니는 자막이나 이미지를 하려면은 키프레임이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고, 모자이크하는 부분, 부분적으로 모자이크하는 부분만 한번 트래킹 그 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 트래킹 기능을 이용하시려면은 프리미어 같은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고,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하는 게 복잡한 겁니다. 즉,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 이 트래킹, 따라다니는 자막이나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캡컷 PC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가볍게, 뭐채몇 분도 걸채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 안에 이 트래킹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영상의 특정 부분을 따라다니는 자막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키컷 PC에서는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컷 PC의 가장 좋은 기능, 가장 큰 장점 중에
전딱두 가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이랑 이 트래킹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